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옴니 시스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이루온, 그리고 세 번째 인성정보, 마지막으로 SDN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선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실적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 실적이 최근 들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전기료나 가스비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ESS 안정 전력망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라는 소식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, 그로 인해서인지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12거래일 동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시세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기 이전에 좀 관심 있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루온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동통신 솔루션과 NFT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NFT 사용되는 무선통신 유심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. 작년 애플페이가 한국에 출시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만 금융당국에서 좀 허가가 늦게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다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금융당국에서 애플페이의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다음 달에 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동반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.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이번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